경상북도 23개 도시 미지의 도시 탐방 경북 탐구 생활. 경주하면 떠오르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천마총, 대릉원, 석굴암 등 주로 신라시대 유적지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신라시대보다 더 오래된 곳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인데요.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경북 탐구생활 고정! 나라와 함께 경상북도 방방곡곡 이곳저곳을 탐구하는 시간. 경북 탐구생활.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보자고요.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신라시대보다 더 오래되고 유적지 중에서도 한 아름다운 한다는 이곳. 눈치채셨나요? 바로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주상절리입니다. 이 주상절리는 화산이 녹아서 만들어졌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이곳 경주시 양남면에서 탐구생활을 시작합니다.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50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경주 양남면의 주상절리. 바로 파도소리길입니다. 와, 모양부터가 특이해요. 육각형의 도형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위가 붙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모르고 보면 그냥 돌이겠거니 하겠어요. 그럼 알고 보기 위해서 오늘도 저의 여행 파트너 선생님 모시고 같이 여행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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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신윤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상절리 하면 용암으로 만들어졌다고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상절리는 땅 속에 화산 활동으로 땅 속에 깊이 있던 뜨거운 용암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굳어져서 기둥 모양으로 길쭉하게 굳어져 생긴 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둥은 육각기둥부터 사각기둥까지 아주 다양한 모양의 기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상절리의 주상이라는 한자 말이요. 우리말로는 기둥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암이 굳어서 기둥 모양처럼 된 돌, 이거를 주상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뭐부터 살펴보면 될까요? 먼저 여기 화산에서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기울어진 주상절리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주상절리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소항에서 시작되는 파도소리길을 따라 걸으면서 해변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해변가를 따라 주상절리가 펼쳐져 있어서 관찰하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와, 이게 기울어진 주상절리인가요? 딱 봐도 다른 돌들이랑 다르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여기가 하소항에서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기울어진 주상절리입니다. 그럼 이 기울어진 주상절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건가요? 네, 여기 기울어진 주상절리는 약 2천만 년에서 3천만 년 전 사이에 땅 속에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기울어진 주상절리는 용암이 기울어진 경사면을 흐르다가 굳으면 기울어진 주상절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몇만 년 전에 이 돌들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바위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이 신기합니다. 기울어진 주상절리를 지나서 풍경을 바라보며 걸어 올라가면 볼록한 지형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솟아오른 해안가입니다. 나라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옛날부터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다였을까요? 지금은 땅인데 혹시 예전에는 바다였나요? 딩동댕! 맞습니다. 여기가 아주 오랜 옛날에는 바닷가였어요. 여기 쌓여져 있는 돌들을 한번 보세요. 크고 작은 동글동글한 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여기는 옛날,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바닷가에 있던 돌들이 파도에 의해서 깎이고 깎여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돼 있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땅 위로 올라와서 지금과 같은 언덕 형태의 지형이 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걷고 있긴 하지만 이 밑에는 또 바다거든요. 이 바닷가에서 땅이 올라왔다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가 바로 지구가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 네. 선생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은 해안가이지만 과거엔 바닷속이었다는 이곳. 설명을 들으니까 더 신기하더라고요.
수만 년 전 화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큰 절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곳저곳 계속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주상절리를 보고 왔는데요. 흡사 지붕 없는 박물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파도소리길에 또 다른 것들이 볼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이 걸어오면서 본 누워있는 주상절리, 기울어진 주상절리, 그리고 몽돌해변 등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와 다양한 지형들이 여기 파도소리길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움푹 파여있는 주상절리도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주상절리인가요? 네, 그게 바로 여기 파도소리길의 최고 핫플레이스인 부채꿀 주상절리라고 이름이 있는데요. 부채꿀 주상절리는 부채살을 펴놓은 것 같다는 모양에서 부채꿀 주상절리라고 불리는데, 누워있으면서 둥글게 퍼져있는 이 방사형 주상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고요. 세계에서도 아주 사례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양남 주상절리군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부채꿀 주상절리를 하늘에서 보시면 꽃같이 보인다고 해서 동해의 꽃이라는 예쁜 별명도 가지고 있답니다. 아,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파도소리길을 걸으면서 이 다양한 주상절리의 모습들을 구경해봤는데요. 우리 땅의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워있는 주상절리부터 위로 솟은 주상절리 등 다양한 주상절리를 만나고 나면 파도소리길의 가장 끝, 읍천항을 만나게 됩니다. 읍천항에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면서 어느새 여행도 끝을 맺게 되는데요. 신라시대 문화가 꽃피운 경주에는 우리의 역사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박물관도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걸은 주상절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려고 이곳저곳 찾고 계시다면요. 이곳 파도소리길의 주상절리를 추천합니다. 파도소리길을 걸으며 바다도 구경하고 주상절리도 알아가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이상 탐구생활의 나라였습니다.